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갔는데요,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 아까 등장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이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바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아,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바로 내려놓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또 다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는 걸어왔던 길대로 그냥 걸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순간 자기 길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0년을 끝내고 우리가 201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삶의 때를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느꼈을 때 맞아 그럼 내가 이걸 빨리 지금 이 순간부터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가 잘못된 그 삶의 모습, 삶의 습관을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삶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자마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고 저 길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깨닫지 못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지 못해서 좀 헤매고 방황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옳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으로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향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은 다른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인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길이 옳게 됐다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서, 어떤 선택에서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리고 아주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면 바로 그 길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길,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길에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011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11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그 마지막 그 블레싱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2011년의 목표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순간 교회에 나와서 얻게 되는 그 마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2011년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결국에 그 결론은 뭐냐면, 그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 모임들이, 그 공동체들이 성령이 차근차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11년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까?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야 할까? 그것을 오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를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리들을 좀 찾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으시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뭐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결단들을 막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며칠 동안밖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동안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새해 결단,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면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거든요. 두 가지를 한 주 동안 좀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들, 던져버릴 것들, 첫 번째는 거기서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매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겠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제가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매주 그 늦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특별한 여러분들이 꼭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기를 바라는, 그래서 꼭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런 두 가지 결단을, 영적인 결단을 좀 해봤고, 다음 주에 오셔서 좀 그것을 위해서 좀 나누게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1년 새해 첫 주 함께 모여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중요하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냐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다르냐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 때 과감하게 그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과감하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잘못해왔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곳으로부터 떠날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요, 그렇다면 결국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담아서 다음 주에 오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정말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찾아갖고 계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요것만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주 적어도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번 1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좀 한 가지씩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오셨어요. 다음 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따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매번 똑같이 찾아오는 그런 한 해로서 저희가 올 한 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이 해를 통하여서 나의 삶은 변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마음가짐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들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분명히 결단하고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생기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